어머니, 어머니 관상을 이렇게 보면 서방 있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 우리 엄마가 자, 어릴 때도 그렇고 시집 가기 전에도 그렇고 엄마 한 인생이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 게 누구한테 사랑받고 위로받고 보호받고 살수 있는 형편이 참못 되실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 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어머님은 어려서부터 몸을 좀잘 칩니다. 잘 다쳐요. 또 어려서 큰 병도 앓으셨어야 돼요. 어렸을 때도. 근데 중요한 건이 9수에서 나이가 바뀔 때 19, 20, 29, 30, 또는 39에서 40 요럴 때 나한테는 죽을 고비. 좀 빨리 이렇게 조금 넓은 폭으로 보자 그러면은 7수에서 내그 1, 2까지 그 상간에는 그때 그때 집안의 우환에 따라서 나이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큰 명을 때만한 우환이 그 시기에 찾아든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자, 첫 번째 순서대로 얘기를 할것 같으면 인덕은 전혀 없다.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너미 뺏어가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뺏기면서도 살아야 돼. 그러니 우리 엄마가 재물로다가 편안해지기는 참 미안한 말인데 앞으로도 잘안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항상 명을 땜을 하고 사시는 형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병치레라든가 어떠한 사고수 뜻하지 않는 병환, 이런 것들로 내가 고비고비 적어도 두세 번을 넘겨왔을 텐데, 지금 현재 마주보고 있는 엄마는 무언가 몸에 마비도 있다라는 거야. 마비 있지 않아? 있습니다. 그치? 몸에 마비가 왔는데, 그게 뇌졸중이 아마 왔었을 거야. 그치? 그게 39에서 40으로 넘어갈 때 왔던 병인 것 같아. 40에 왔습니다, 선생님. 40에. 그러면은 지금 그 몸을 가지고도 엄마가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야? 아니, 일을 못하지. 일은 못하고. 그런데 내가 아까 첫마디에 그랬지. 너 남편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 남편이 있기는 있다고? 그 남편 집구석에 없어 보인다. 그지? 집 밖에 있어 보이지. 그러면 내가 웬만해서는, 네 남편 여자 있다, 없다. 보여도 웬만하면은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거나 좋게 풀릴 것 같으면 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잘안 하고 피하기는 하지만 엄마 입장은 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옆에 없어. 근데 그게 어제 오늘 하루 이틀 한해두해 문제가 아니야. 적어도 꽤 오래됐을 거야. 응? 근데 그 남자가 밖에 나가서 지금 집구석에 없는 당신 남편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예 그냥 살림을 차리고 있어. 알아? 알지? 알지? 아예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그 상대방 여자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뻔뻔해. 우리 엄마의 존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바람핀 년들이 좀 봄마누라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 요런 생각을 가지기 마련인데 그것도 없어. 그냥 연놈이 너를 되게 우습게 아네. 우습게 아는데 분명히 이게 오래됐을 건데 얼마나 됐어요? 14년이요. 14년? 너는 14년이 지금 연놈이 밖에 나가서 뻘짓하고 그걸 바라보고 참고 사신 거야? 엄마 몸이 불편해서? 그럼 생활비는 좀 줘? 아니요. 안 주는데 뭐하러 참고 살아? 시골에 집하고 이제 농사를 짓니까 그런 거는 도시 되고 나려고 제가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청도 가기 전에 보호동에 살았는데 그 내가 대구 살 때하고는 너무 집값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럼 지금 엄마는 농사 지면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엄마가 벌어서 엄마가 먹고 사는 거잖아. 제가 농사 다 짓는 건 아니고요. 그냥 거덜 뿐이지. 그럼 농사는 누가 지어?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는 지금, 그러면은 당신 남편은 그 연하고 만나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어디 가서 살고 있어? 경산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는지도 알아? 당신한테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식 있지?
그 자식은 그런 내 아버지에 대해서 참견 안 해? 하는데 지금 우리 딸내미가 2001년도 11월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학업을 하고 있으니까 요새 애들 솔직히 부모라도 조금 지한테 이로운 데만 좀 그렇다니까. 아, 진짜 인복 없다. 진짜 인복 없다. 지금 나한테 뭐가 먹고 싶어요? 응? 엄마. 예. 나한테 뭐가 먹고 싶어요? 이게 엄마한테, 솔직히 이제 사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뭐 또 정확한 걸 알겠지만, 그 신점을 보는 신을 모신 사람이 사주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 그냥 보면 나와. 나오는데, 아, 엄마가 내년에 무슨 새로운 어떠한 내 사주의 변화, 운기의 변화, 솔직히 안 보여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서방이 들어올까? 그 서방이 들어오면 뭐할 거야? 서방 들어왔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으면서 내 돈이라도 제대로 주면 내 혼자 살 건데 안 주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억울해갖고 상간료 소송을 하려고 해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해도 돈을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30만 원 넘는 게 300만 원이 어떻게 딸년이 2001년인가 2000몇 년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엄마 상간료 소송하는 그 300만 원도 안 보태줘? 선생님 용돈 안 줍니다. 소식 다 끊고 삽니다. 딸년이? 엄마 그래서 나한테 오면은 가인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어? 엄마 상황은 내가 그냥 봐도 알겠는데, 나한테 그래. 여기까지 그 청도에서 오시면서 나한테 뭘 바라고 오셨어요? 웃자만 좋은지 선생님 내가 그걸 이러니까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면 또뭐 먹고 삽니까 그지? 돈이다, 그치, 엄마. 응? 돈이다. 엄마가 나오면 그래. 엄마 입으로 얘기했지. 내가 지금 몸에 마비가 왔는데,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거기서 살면서도 솔직히 사람 대접 못 받고 살거든요. 그렇지.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시는데. 땅 명의나 그런 것들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앞으로 돼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엄마가 어릴 적에 친정이 변변치 않아요. 어? 친정이 변변치 않고 친정 어른 돌아가셨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계시고. 몇년 되셨어요? 몇년안 돼? 2019년도 그쵸? 양력으로 2월 14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가 더 마음이 우울하고, 지금 상을 당하고 나서 더 마음이 우울하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인간 대접 못 받고, 시어머니한테는 병신 취급받고, 구박 때문에. 구박당하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딸년은 지 살겠다고 연락 끊고 있고, 돌아갈 친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올까봐 친정이 더 무서워하는 형국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올까봐. 내가 한 사람 인생이 왜 이렇게 짐처럼, 응? 쓰레기 마냥, 어? 나 하나 은신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연명하고만 살아야 할까? 너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목숨을 끊을까? 이런 마음도 많이 드셨던 게 보이는데, 예. 우리 엄마 나이가 몇 살이야? 58년. 58 됐어요. 예. 어허. 야, 1, 2년 전에 엄마 안 죽은 게 다행이다. 그래. 1, 2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죽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죽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근데 우리 엄마가 겁이 나서 못 죽네. 마음은 되게 죽고 싶은데,
죽는 그 과정이 또 겁은 덜컥덜컥 나. 때로는 부처님 전에도 찾아가 봤지. 내가 뭔 전생에 이렇게 죄가 많아 이랬습니까? 왜 나는 한평생 구박덩어리로만 살아야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는 왜 뇌졸중이라는 게 찾아와서, 나는 사지육신이 재산인데 이 육신조차도 내가 반절을 잃고 살아야 되고. 나는 왜 그럽니까? 하셨겠죠. 사실 우리 엄마는, 이름 필요 없으니까 을사생 음력으로 몇 월이에요? 병호생. 58이라 그랬지, 예. 병호생. 음력으로 몇 월이에요? 4월. 4월. 4월 며칠? 17일. 17일. 무당팔자는 아니네. 신의 환란도 아니고, 무당팔자는 아니고 신의 환란도 아닌데, 내 팔자는 제자들 팔자는 아닌데, 중요한 건내 친정의 무당이 누구였어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친정에 무당으로 계셨던 분이 있어. 아, 그래? 저는 오늘 선생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친정에 무당으로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게 외줄이 아니라 친줄에서 있어요. 아, 그래? 친줄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친가에 남자들이 친가의 남자들 시댁이 아니라 내 친정에 오빠도 마찬가지고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금전이 넉넉하기가 어렵고요. 예. 삶에 환란이 많았어. 아, 그래? 그리고 내 아버지가 있잖아. 살아생전에 볼것 같으면 좀 우리 아버지가 약간 모자르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성격이 한 가지만 안다고 해야 될지 사려가 깊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양반이고요. 좀 우매해요, 아버지가. 우매하다 보니까 너한테 이용을 당해서 손해볼 일도 많았어요. 예, 넌 맞, 말 듣고.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볼 일도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예. 멍청하다고 해야 될지 우매하다고 해야 사람은 될지. 좋은데, 처자식이 뭔지 아이고, 예. 친구가 먼저고,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이용당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사셨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 집안에 근데 우리 오빠 야 남자 형제 본인한테 있을 거예요. 오빠 없습니다. 그럼 남자 형제가 있지 않아요? 동생 두 명이십니다. 그 남자 형제. 예. 그 남자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배움도 넉넉하지 못해야 되고 예. 그리고 아버지랑 안 닮은 듯하지만 똑같아 하는 짓이 예, 보면 맞아, 맞아. 처자식을 건사하기보단 실속 있게 살기보단 밖으로다가 허송세월을 자꾸 보내. 일은 열심히 해. 일을 예. 안 하는 친구는 아니야.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집에다가 일한 만큼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밖에서 딴짓하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이리 쓰이고 저리 쓰이고. 그러니 내가 힘들어도 어디 기댈 친정이 없단 얘기야.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집안 남자들이 다 흔들리는 게 부모 내 부모도 그랬고 내 동생들도 그 모양이고 이게 집안에 신의 환란이 있어. 아, 그래? 신의 환란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사주가 내가 명이 짧아서 예. 고비를 넘기라는 사주여서 내 삶이 좀 인간으로 인해서 고달플 뿐이고 신체적으로 고달플 뿐이지 너 역시도 무당이 될 감은 아니고 예. 무당이 될감 같으면 지금 현재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오시라 그래서 신당이라도 모시고 먹고 살게는 해드리겠지만 그게 아니야. 당신은 무당될 감도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지금 엄마한테 엄마가 뭘 바라고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내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합니까가 그거겠는데 묻고 싶은 말일 것 같은데 해줄 말이 없다, 엄마. 선생님, 우리 남편은 계속 죽하고 있을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럼 계속 저래 냅두놔야 됩니까, 선생님? 네가 살 방법은 딱 하나가 있다. 딱 하나가 있어. 선생님, 그게 뭡니까? 이혼 소송이다. 이혼 소송도 선생님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혼 소송이다.
네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해서라도 소송해서 명확하게 유책 책임도 되고, 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이혼이 될 상황이야. 이건 점을 떠나서. 선생님, 이혼은 되는데 제가 지금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 네가 산 세월이 있어서. 그래서 절대 빈손, 이혼을 하게 되면 너는 빈손이 아니야. 그리고 그 돈이라도 조금 더 넉넉히 받을 것 같으면, 참 무당이 이런 소리 하긴 뭐하지만, 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땅이며 집이며 네 남편 앞으로 돌아갈 거고, 그런 다음에 이혼 소송을 해라. 기왕지사 네가 10년 이상 참았지, 이 수모를. 예. 그러면 한 3년에서 4년을 더 참으면 너희 남편한테 재산이 돌아갈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떼빚을 내서라도 이혼 소송을 해라. 그러면 남편이 받은 유산 중에 일부가 너한테는 위자료로 올 수밖에 없어. 참는 김에 3, 4년 더 참아라. 예수님, 저도 평소에는 그래 생각이 힘든데 솔직히 말했어. 그거 외에는 네가 답이 없어. 지금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고,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이 할머니가 죽는 날까지는 너는 구박덩어리이고, 네 신랑이 돌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왕지사 이렇게 10년 넘게 살은 세월, 몇 년만 더 살아라. 몇 년만 더 살고 나면 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몇 푼이 됐든 간에 유산이라는 게 남겨질 거고, 그러고 나면 네 서방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니 네가 이혼을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빈손으로 나오는 일은 없어.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조금만 참고 살아. 예. 선생님, 근데 신우가 5명 있어요. 나한테 거기까지 묻지 말어. 신우가 5명이 있어도 네 서방이 받을 건 받을 게 있어. 기왕지사 이혼 소송을 할 거라면 몇년더 참았다가 해.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